그래도 서울에서부터 한나절을 움직인 것에 비하면 몸이 잘 견뎌주고 있긴 한데 이럴 경우를 승희 씨는 늘 대비하고 있다. 조금 불편해서. 근데 소금 먹으면 조금 괜찮아, 이상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냥 소금 아니고 죽염. 이때 누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승희 씨. 응원차 와준 중한 씨다. 소중한 중한 씨 덕분에 승희 씨는 다시 힘이 난다. 중한 씨는 공연팀 사이에서도 유명 인사다. 깜짝 놀랐어. 나는 다른 남친인데.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랑 완전 달라. 혹시 남친?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된다. 선생님들, 출연자 선생님들. 네. 중환 씨는 객 속으로, 승희 씨는 무대로 갈 시간이다. 근데 뭐 아침 공연은 해봤어요. 새벽 6시 반에 바닷가에서 제주도에서. 이게 다 암 덕분이죠. 모든 일이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재수 없는 일로 만드냐, 좋은 일로 만드느냐는 그 사고 이후의 나의 행동이다.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최복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추는 춤입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거의 없는 공간이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춤. 빨래터에 모여 수다를 떨고 때론 싸우기도 하듯이 온갖 감정을 쏟아낸다. 삶을 짓누르는 상처를 몸을 움직여 드러내면 춤이 되고 가두어두면 병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님에게도 중한 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어쩌면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은 불안감. 승희 씨는 그것을 춤으로 드러내 씻어내려 한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중한 씨도 서서히 이 춤에 마음을 여는 중이다. 가끔 이렇게 와서 보면 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저는 사실 진짜 춤 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저랑 안 맞는 그런 공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보고 있으면은 뭐 저도 에너지를 얻고 승희도 에너지를 얻는 모습이 보이니까. 엄마 들어갔어? 중한 씨의 어머니가 오신 모양.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갔어? 함께 어우러지는 춤판에 어느새 어머니도 동참하고 있다. 중한 씨의 어머니를 발견한 승희 씨. 반갑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곳 광주에 사는 중한 씨 부모님이 공연 소식을 듣고 달려와 준 것이다. 팬들이랑 같이 먹어. 했어? 저기 사진. 중한 씨가 승희 씨와 함께 지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상대를 잘 배려하며 살라고 당부하셨단다. 감사해요. 승희 씨에게 남은 일정이 있어 아쉬움을 달래야 한다. 중한 씨 부모님의 사랑까지 흠뻑 받고 있는 승희 씨. 여기가 계시는데 제가 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얌전하지 않아요? 아직. 중한 씨는 승희 씨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지지해주고 싶다.